유튜브 회원님들, 2차전지 관련주인데 두 개가 내가 이벤트 추석을 해서 30% 이벤트 할 테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두 개가 있어요. 어느 자리에 있냐면은 차트상으로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다른 차트를 하나 또 보여줄게. 하나는 요 정도에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편안하게 100%에서 200%는 나와요. 많게는 500% 이상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 그 두 종목하고 추가적으로 몇 개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데도 지금 플러스로 나오는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스타트 건 종목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 드릴 테니까 이 추석 이벤트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락장에서도 따야 되니까 들어들어 오세요. 대신에 2차전지 관련주인데 제 스타일 아시죠? 저평가의 우량주 아니면 손 안 된다는 거. 정말 숨어있는 2차전지인데 시장에서 잘 몰라요. 저평가에 자산 대비 저평가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기준했을 때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어디 있다? 상장 이후로 10년치 비교했을 때 최저 가격에 있어요. 10년 기준했을 때 최저 가격에 근래 6년 차에서 최고의 실적을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두 종목을 내가 2차전지하고 다른 종목도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2차전지 좋아하잖아, 그죠? 내가 에코프로를 여러분들 어디에서 추천했냐면은 여러분들 잘 봐. 에코프로를 내가 6,000원대에 추천했어요. 이 자리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추천 자리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자리 어때요? 2015년 내가 이 자리에서 8월 달에 추천했어. 에코프로를요. 아, 6,000원이 아니고 5,000몇백 원이다. 5,000몇백 원. 5,200원. 8월 달인가 여러분들 잘 봐요. 아,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 여기 맞아. 보세요. 맞죠? 8월 28일. 그죠? 이 자리 맞죠? 이 자리 예술이죠, 여러분들. 하나는 이 자리고요. 하나는 현재 이 자리요. 두 종목이 최고의 실적이 나오면서 매집이 끝났어. 얘처럼. 에코프로를 내가 산 이유가 매집이 끝나서 이 자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약 3년, 그죠? 3년 정도 되죠? 3년 동안 매집을 끝내서 얘를 눈여겨보고 실적, 그 다음에 공장 이 당시에 보시면은 공장을 신축을 했어요. 2015년도 뉴스 한번 내가 들어가서 8월 달에 한번 뉴스를 보시면은 내가 뻥인지 아닌지 확인을 시켜줄게. 그리고 일본에서 수주를 이 당시에 3천억인가 4천억을 수주를 받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갖고 매집이 중요한 건 타이밍이잖아요. 매집이 끝나서 이 자리에 타이밍을 잡고서 들어가서 4천 몇백 원짜리가 현재 얼마가 있어요? 11만 원, 30배가 있어요. 그죠? 약 지금 9만 원이 9만 3천 원이니까 약 20배가 있죠. 그죠? 단기간에 이렇게 뻗어 나올 수 있는 이게 지금 몇 배냐? 약 8배죠. 이렇게 뻗쳐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두 개가 있어요. 있으니까 여기 이제 에코프로를 하나 예를 들어서 뉴스를 한번 2015년도에 한번 뉴스를 한번 들어가서 봐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 자식이고 SBS 2015년도 8월 달에 제가 출연해서 이 종목을 추천했으니까 추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한번 2015년 검색을 녹화를 볼 수 있다면 보시면은 확인이 됩니다. 자, 봐드릴게요. 2015년 8월입니다. 자료가 없네, 씨. 그러면 이걸로 갑시다. 없으면은 이걸로 가자고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뻥인지 여러분들한테 뻥치는지 내가 여러분들 뻥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자식이요. 에? 잘 보세요. 아예 얘네 들어가서 공시를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 전자공시 과거 뉴스를 봅시다. 정말로 그랬는지 여기 보시면요. 61억. 자, 에코프로 신규 설비 나오죠. 2014년 10월 30일 날 151억 투자. 그죠? 납품 준비는 증설에 151억 1874억 원을 투자한다고 3일 맞죠? 자기 자본 대비 20.25% 공장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을 때 얘네가 약 3천억 정도를 2015년도에 14년 말인가 15년 초에 얘네가 수주를 받았어요. 14년도인가 받았나? 15년도에 얘네들이 수주를 받았어요. 어디서? 일본에서. 그래갖고 여러분들 기업이 신규 공장을 설립할 때는 항상 매출 구조가 보장이 안 되면 신규 공장을 설립을 안 합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저부터라도 기업을 하는 사람은 잘 아실 거예요. 기존 납품처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무조건 증설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얘가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는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 회사를 눈여겨봤다가 4,000몇백 원에 이 친구가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친구를 종목을 갖고 오게 됐던 거예요. 자, 영업이익 531억 예상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에코프로 하반기 공급량 확대 통한 실적 개선 전망, 그죠? 2차전지 들어간 양극화 물질 공급과 대기가스 제어용 소재 및 시설 설비를 늘어나는 환경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I, 소니 등등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6년 3월 기준에서 월간 410톤, 그죠? 920톤 규모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공장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여하튼간에 이 얘네가 수주 받음과 동시에 공장 증설을 바로 진행을 해갖고 공장 증설과 동시에 수주가 뒤에 나와갖고 이 친구를 눈여겨봤다가 타이밍을 이 당시에 4,000몇백 원에 8월 달에 이때 이 종목을 SBS, CNBC에 있을 때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년 만에 이때 3만 원만 잡아도 그죠? 3만 원만 잡아도 약 2년 만에 약 8배 올라갔잖아요. 그죠? 8배. 여기만 봐도 100% 이상은 갔죠. 만 원짜리만 가도 100%는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다 예처럼 과거의 모습처럼 실적이 잘 나오는 모습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종목 여러분들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숨어있는 종목 하나는 기술력이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말하는 순간 인터넷 뒤지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회사가 굉장히 좋다는 거 실적이. 그리고 하나는 기존의 전기차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돈을 무지 잘 벌고 있다는 거. 그게 두 가지가 있다. 요번에 추석 이벤트로 30% 하니까 이 타이밍에 쓸어 모아서 2차전지 떨어질 때 얘는 나홀로 갈 거예요. 시장이 내리든 말든 상관없이 나홀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와서 두 종목 갖고 가시길 바라겠어요. 선물이요. 추석 선물로 돈 벌 수 있는 게 최고, 갖고 가는 게 최고지. 안 그래요? 추석에 최고 좋은 게 뭐요? 나도 선물 받는 거요. 추석은 선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받는 게 좋잖아요. 추석 선물 받으러 오세요. 아셨죠?